새해 목표 6시에 일어나기 매일 공부 10시간씩 하기 다이어트 10kg 빼기 새해 목표 하루에 책 한 권씩 읽기 하루에 3번씩 씻기 6시에 일어나기 얘네 진짜 새해 첫날부터 이렇게 일찍 일어나고 열심히 공부하고 이번에는 정말 성적이 쑥쑥 오르려냐 보다. 엄마가 아주 기대가 커. 아주 대단해. 엄마가 뭐 맛있는 거 해줄까? 아이 뭘. 아, 몇 시야? 아, 6시에 일어나기로 했는데 벌써 9시야. 잘래. 아, 뭐야, 9시잖아. 아, 대실패다. 아무것도 하기 싫어, 실패하니까. 아유, 그렇게 너네 하루만 지키고 이틀을 못하네, 애들이. 다음날부터 아 이번엔 잘 지키나 했는데 대실패다 대실패 아 대실패다 계획 지키기 너무 어려워 아 배고파 하나 실패하니까 다 하기 싫어진다 올해도 망했어 망했어 야 너도? 나도 무슨 계획 세웠는지 한번 보기라도 하자. 야, 말이 되냐? 네가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읽는다고? 네가 무슨 6학년이냐? 야, 네가 하루에 3번씩 씻는다고? 일주일에 3번이면 모를까? 누나 뭔데? 누나 무슨 계획인데? 뭐? 다이어트? 지금 젤리를 그렇게 집어먹고 있으면서 다이어트 한다고? 뭐? 공부를 10시간을 해? 10시간 동안 앉아있을 수나 있어? 아 몰라 망했어 망했어 나도 망했어 새해 계획 대실패 야 우선 터무니없는 계획을 세웠으니까 현실적으로 계획을 바꾸자 현실적으로 계획을 좀 바꿔야겠어 그래 현실적으로 바꾸자 매일 공부 10시간에서 3시간? 아 아니야 3시간 내가 앉아있은 적이 없어 1시간은 할 수 있지 1시간 새해 목표 아침 6시에 일어나기 해서 8시에 일어나기 공부 맨날 10시간씩 하기 해서 1시간씩 하기 다이어트 10kg 빼기 해서 1kg 빼기 한 권? 하루에? 책 한 장 하루에 책 한 장씩 읽기 하루에 책 한 장씩 읽기 하루에 한 번 씻기 8시에 일어나기 자 이제 하는 거야 아 뭐야 9시잖아 아 못 일어나겠어 야 우리 안 되겠다 정신 교육해야 돼 정신 교육 정신 교육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정신 교육 정신 교육 아 누나 힘들다 맞아 희귀야 오 설아야 또 왜 이렇게 우울해? 나 정말 패배자야 새해 계획을 세웠는데 다 실패했어 다 작심삼일이야 새해 계획? 작심삼일? 그럼 3일마다 한 번씩 계획을 다시 세우면 되잖아 뭐? 3일마다 다시 계획을 세운다고? 진짜 생각지도 못한 방법인데 너 진짜 천재다 응 우리 엄마가 계획에 실패할 때마다 그러라고 일러주셨어
오늘부터 다시 계획을 세워봐. 다시 세우라고? 3일 계획을 세우는 거야. 360은 힘들어도 3일 계획은 할 수 있을 거야. 오! 그래! 그럼 되겠다! 누나, 나 3일 해냈어. 너도? 나도. 우린 해냈다. 작심 3일 극복하기 대!